3월 초에 뿌린 시금치. 이제 뽑아 먹어도 될 정도로 많이 자랐습니다. 3월 초에 뿌린 시금치 많이 자랐네요. 자, 이 옆에는 짜잔, 이게 무엇일까요? 와, 제 손바닥보다도 더 큰 잎을 가진 요것, 요것도 바로 시금치입니다. 짜잔, 이렇게 큰 시금치. 이 시금치는 대체 왜 이렇게 컸을까요? 이 시금치는 1월 9일에 파종한 시금치입니다. 1월 9일에 씨앗을 뿌려서 3월에 다 뽑아 먹었어요. 시금치. 이 시금치는 다른 시금치들 다 먹으면서 시금치가 너무 작길래 그냥 여기 있는 시금치들 크면 나중에 뿌린 시금치, 요 시금치 크면 같이 키워서 같이 먹어야지 그랬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렇게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시금치의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 시금치는 제가 씨앗을 받으려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그냥 여기에서 시금치 씨앗이 다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그냥. 자, 이게 이렇게 하얗게 여기 꽃이 있죠. 이렇게 잎 겨드랑이에 이렇게 꽃이 막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암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금치, 요거 이렇게 생긴 거, 요 시금치, 여기 암꽃이 막 다 자잘자잘하게 겨드랑이마다 암꽃이 하나씩 달려 있어요. 이게 시금치 암컷이라고 합니다. 동물처럼 암컷이에요. 시금치 암컷. 그럼 수컷이 있어야 되겠죠? 시금치 수컷이 있습니다. 자, 요게 시금치 수컷입니다. 수컷 시금치. 숯 시금치. 여기 요렇게 수꽃이 핍니다. 꽃이 이렇게 꽃대 위에서 지금 이렇게 시금치에 수꽃이 피고 있습니다. 자, 암 시금치. 여기 암꽃. 하얀 거 이거 암꽃. 암꽃 보이시나요? 암꽃. 자, 이렇게 막 줄기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암꽃들 하얗게. 그런데 얘 반의 수꽃은 요 꽃대 위에 달려 있어요. 이렇게 겨드랑이에 막 피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렇게 조그만 막 좁쌀만한 지금 그 꽃몽우리들이 막 다닥다닥다닥 나 있어요. 이게 바로 수꽃입니다. 수꽃. 수꽃이 좀 먼저 이렇게 쑥 올라와서 꽃이 활짝 펴야 되는데 그래서 암꽃이랑 잘 수정이 이루어져서 씨앗이 열려야 할 텐데 제가 지금 걱정이 됩니다. 수꽃이 꽃대를 너무 늦게 올리고 키도 아직 별로 크질 않아가지고 과연 수꽃과 암꽃이 수정이 돼서 시금치 씨앗이 열릴까 조마조마합니다. 제가 시금치 씨앗도 이것도 열리면 씨앗을 받아서 제가 한번 심어볼 생각입니다. 제 텃밭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 밭에 그 밭을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목적은 자급자족입니다. 자급자족. 제가 길러서 저희 식구들 밥 반찬으로 다 먹는 거. 자급자족이 제 1순위 목표입니다. 그 자급자족에 제일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씨앗 최종. 그래서 그 씨앗을 다시 심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 종묘사에 가서 모종을 몇 가지 사왔는데 모종값이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도 읍내에 가서 제일 큰 그 농원에서 모종을 사오는데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올랐어요. 와, 500원짜리 모종도 찾기 힘들었어요. 제일 싼 게 이제 고추 모종으로 고추 한 주당 300원. 그게 가장 쌌고 그 다음에 500원짜리 모종도 없었고 죄다 600원 이상이었습니다. 당귀 모종의 경우는 3개에 당귀 3개에 2,000원. 오이도 개당 600원.
제가 작년에 살 때만 해도 한 줄에 2,000원, 다섯 개 한 줄에 2,000원 뭐 이런 식으로 샀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 갑자기 모종이 너무 비싸게 느껴졌어요. 읍내에서 그 집이 그 종묘사에서 아 제일 비싸게 파는 건지 아니면 원래 올해는 다들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게 그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모종값이 너무 비싸요. 자꾸 그렇게 모종을 사서 쓰다 보면 자급자족, 텃밭 자급자족의 그 목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어떻게든 제 손으로 씨앗을 받아서 그걸 심어서 길러서 먹는 것이 제 1순위의 목표입니다. 이 시금치의 경우는 토종은 아닙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5년 된 씨앗도 심어봤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이제 사놓고 길러 먹고 남은 것들, 그 씨앗들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올해 이렇게 길러 먹고 있습니다.